밥 먹었어 만큼 흔한 인사가 있습니다. 잘 잤어? 당신의 잠자리를 묻는 이유진 교수님이십니다. 잠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잘 수 있느냐? 잠자리에 들어가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양 세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행복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깨요. 잊고 싶어요, 이거를. 방법이 없습니까? 잠에 관한 진실 한번. 1시간 반 단위로 자고 깨면 피로도를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수면 황금 시간. 하나, 둘, 셋. 지구별 사람들은 모두 한국 만화의 보성 둘리 아빠 김수대입니다. 둘리 하면 저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리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공룡은 두 마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둘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 원래 둘리가 초록색이었어요? 제가 본래 생각했던 색깔은 작가님의 작품에 재석이 등장한다면 제가 한번 저쪽에 그려봤어요. 심하게 그렸네. 내일의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사는 배우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학창시절에 김우빈 씨가 이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하루에 계란 한 판을 먹고 닭가슴살에 보충제를 갖고 다니고 벌써부터 부끄러워요. 2000년 여름 캠프에 참가했었던 고2 김현중입니다. 787에 몸무게 70kg, 5kg가 늘었어요. 아직도 안 끝나! 쓴 질문만 27개나. 목표가 있으면 다가가려고 노력을 그냥.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광수 씨가 굉장히 또 친하다고 하니까. 제 우빈이는 어떤 동생입니까? 남자답습니다. 형 전화 드릴게요. 상속자들도 이제 수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오랜만에. 넌 왜 맨날 이런 데 쓰냐? 지켜주고 싶게. 너 왜 맨날 이런 데 쓰냐? 잠시 멈춰야 했던 네, 네. 순간이 좀 있었는데 슬프죠. 네.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더 극적인 것들을 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 하다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기 시작했어요. 세 끼 어제 다 챙겨 먹은 거. 그런 것들. 하루에 하늘 두 번 보기 목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